자, 본문. 전 본문의 8번 문장. 오, 다행이다. 헤이, 야, 너 내가 어제 보냈는데 그걸 아직도 확인하라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 친구야. 응? 목욕 갔다 온 티가 팍팍 나네. 머리가 뽀송뽀송하다, 야. 자, Conshaped Roofs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앞에는 소제목이 뭐였더라? 그렇죠. Grass Roof, Roofs였죠. 이번엔 Conshaped Roofs인데, 자, 이게 전체 본문의 제목이 Roofs Around the World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지붕들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Grass Roofs였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 있는 Roof였더라? 노르웨이에 대한 얘기였죠. 오케이. 그래서 뭐 노르웨이의 환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환경은 어떻죠? 환경 environment가 어떠냐고요. 저 long cold winters 특징이고 그 다음에 strong winds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위를 막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람이 또 강하게 부니까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또 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뭐 large forest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지붕은 이제 잔디로 덮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난다 뭐 식물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고 풀을 뜯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자 지금 나오는 Conshaped Roofs는 이거는 이제 현재 위에 나왔던 그래스 룹스는 지금도 노르웨이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Conshaped Roofs는 어느 동네 얘긴데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이탈리아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얘긴데 지금 이탈리아에 간다고 해도 Conshaped Roofs를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랑 비슷한 뭐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옛날에 전제군주 시대가 뭐죠? 세계사 할 때 한번 안 들어봤어요? 전제군주 시대가 뭔지? 뭐 쉽게 얘기하면 왕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보고 전제군주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 때 이제 뭐 그 백성들한테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창문 개수대로 창문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시대에는 영국에 유행했던 집이 어떤 집이겠어? 당연히 그래서 창문이 없는 집을 막 지었겠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 환경이 대단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고 흑사병 걸린 사람도 많아졌고 뭐 그렇습니다. 뭐 창문이 없으면 당연히 환기도 안 되고 또 채광도 안 되죠. 빛이 못 들어오겠죠. 빛 뭐 태양빛 속에 뭐가 뭐를 어떻게 해준답니까? 자외선이 살균을 해주죠. 그런 것들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서 창문 개수 가지고 세금 매기기도 했고 여기 이제 나오는 건 이탈리아에서는 지붕 가지고 했습니까? 어? 니네 집에 지붕 있네? 그럼 세금 내. 지붕 없는 집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붕이 있다는 이유로 어? 너 너무 사치 부린 거 아니야? 어떻게 집에 지붕이 있는 거야? 너 되게 사치 너 돈 많구나 돈 많으니까 지붕까지 만들었네 이러면서 세금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어땠겠어? 당연히 황당했겠죠. 뭐야 이거.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세금 안내 국리를 했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1단계 여러분들은 뭐 우리 이제 뭐 선생님 끊어읽기 하겠죠. 끊어읽기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소제목은 Conshaped Roofs죠. 원뿔 형태의 지붕들입니다. 자, 8번 문장의 특징은 무슨 시제인지 잘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A roof is a essential part 뭐의? of a house. 자, 접속사 but이 나왔네요. but 됐습니까? 지붕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 없어서는 안 될 부분, essential part. 필수적인 어떤 부분이다. of a house. 집에 지붕 없는 집 없죠. but long ago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다
Some people built it 했다. 자, 여기에 시제는 이거의 주요 문법 시제가 아니죠. 됐습니까? Some people built it 했다. What? Roofs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Why? 왜? 그랬더니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그것들을 단지 뭐하기 위해서 쉽게 부수기 위해서. 자, 이 되게 역설적이죠. 뭔가를 만드는데 만드는 목적이 뭐야? 그렇죠. 부수기 위해서. 어찌 부수기 위해서? 쉽게 부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버스를 기준해서 앞에서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라고 얘기해놓고 essential part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need야 want야 쉽게 얘기하면 need야 want야 need죠. 그렇죠? 필수적인 거야 원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지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want예요. 아, 지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라는 need예요. 당연히 need죠. 됐습니까? 그래서 essential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는 거죠. But 그러나 long ago, long a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연속과 잘 어울린다는 게 보이죠. Some people built it the roofs. Why?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뭐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지 다 뻔하게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문장입니다.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언제랑 어디가 보이네요. 언제? Centuries ago, where? In southern Italy. 누가다?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가 뭐했다? Paid 했다. 무엇을? Lower taxes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세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어느 동네에서 남부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렇죠. 지붕이 없는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페이드 했다. 무엇을 페이드 했답니까? Lower taxes를 했습니까? 어, 너 지붕, 니네 집에 지붕 없네. 그럼 세금 덜 내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진도 안 나간 부분이죠. 내용 파악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과의 주요 문법도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안에 not 들어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비교급 표현도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비교급의 반대말이 뭐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9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9번 문장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단어 한 개만 딱 바꿔요. 단어 한 개를 바꿨더니 그 단어를 따라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연달아서 쭉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어 한 개를 바꿨더니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다른 단어들이 막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뚤레뚤레 하고 있는데 이 문장 해석이 뭡니까? 지붕이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낮은 세금을 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더 낮은이란 말 대신에 뭐를 넣어버리면 더 높은을 넣어버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옆쪽이죠. 책 넘길 필요 없네요. 10번 문장 계속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하네요. 왜?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오케이. To avoid high taxes는 taxes인데 어떤? On their houses. 그 다음에 누가다가 보이네요. 누가다? Some people built it. 오케이. What? Conshaped roofs. How?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었다. 뭘 지었답니까? 원뿔 형태의 지붕을. 어떻게 지었답니까?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소한 한 두 군데 정도는 보이죠. 형광펜 칠할 부분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1번 문장. 뭐 글이 길진 않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11번 문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있네요. 언제?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own. 누가다?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How? Quickly. 됐습니까?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그 동네로 오게 됐을 때, 왔을 때 사람들은 뭐 해버렸다? 지붕을 took down. Take down. 뭐하다? 그렇죠. 무너뜨리다. 부숴버린다. 됐습니까? 급하게 그들의 지붕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12번 문장도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네요. 언제?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누가다? They piled up what? The stones. How?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세금 징수원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쌓아 올렸다. 돌들을 다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한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Essential은 만나본 적 있죠? 뭐 할 때? 이과 어휘 파트 할 때 만나봤죠? 그때 내가 뭐 가르쳐준 적이 있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라는 거. 됐습니까? Essential의 뜻은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이었고요. 품사는 뭐고, 그 다음에 이 명사형이 뭔지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이런 거 이제 뭐, 여러분들 중2니까, GV란 할 때, of a house 쓰겠죠. 지붕은 GV,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는 뭐를 전달하는 내용이 뭐니까 당연히 선택되는 시제는 이런 시제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 but이 나오고 long ago가 나왔으니까 long ago 하고 누구하고 손뼉 짝짝꿍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 잘 만났다 이러고 있습니까? long ago랑 built랑 둘이 막 아 반가워 이러고 있겠죠. 무슨 시제다? 단순 과거 시제죠.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었다. roofs. 자, 요거 요 표현은 only to do라고 합니다. only to do. only to 동사 원형. 자, 지금 이 문장에서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의 뜻은 단순히 그것들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하여란 뜻의 덩어리죠. 그래서 only to do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의미의 덩어리로 써먹을 수 있다. 그렇죠. 단지 이거 하려고. 됐습니까? 단순히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명형부 따져보면 무슨 제국법이고. 그렇죠. 부사제국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제국법이고 부사제국법이고. 그럼 부사제국법 중에서도 또 종류를 나누면 뭐를 나타내고 있다?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In order to do, so as to do를 쓸 수 있는데 이거 only가 있기 때문에 쓰면 좀 어색합니다. 단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them. 이 자리에 it이 오면 왜 안 되는가 라는 거. 됐습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 이 자리에 only to take it down easily 하면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them이 꼭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take down이 무슨 동사니까? 이어 동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모두 주의해야 되겠고 어순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지가 오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8번 문장에 얘기할 거리가 좀 많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붕은 집의 essential part다.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들이 지었어 지붕을. 왜?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빌드의 반대말도 보이죠. 이거를 이 문장 속에 빌드의 반대말도 보입니다. 그렇죠? 뭐 빌드의 반대말이 이어 동사도 저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빌드의 반대말이 이어 동 아이들 빌드의 같은 말이 이어 동사로도 나오죠. 뭐 같다라기보다는 비슷한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에는 빌드의 반대말도 보이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이지가 오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centuries ago 수세기 전에. 자 centuries ago 하고 이번에 누구하고 둘이 야 반가워 하고 있다? 그렇죠. had도 당연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paid도 그렇죠. 서로서로 잘 어울리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who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재미없게 위에 써있는데 주격관계대명사라 그랬죠. 관계대명사 문법은 하는 일은 무슨 시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죠. 근데 얘를 두 문장 분리해 볼 건데요. 좀 이따 설명하면서.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이 녀석이 원래 후라는 한 단어가 뭐랑 뭐로 뽀개진다? and랑 day가 되죠. and의 문법적 명칭은 접속사고 day의 문법적 명칭은 인칭 대명사죠. 그렇죠? 그럼 접속사 나오면 늘 접속사 문법에서 계속 신경 써야 될 게 뭐의 일치? 시제 일치죠. 됐습니까? head랑 paid. 왜 이렇게 생겼냐?
전부 언제적 얘기다? Centuries ago적 얘기다.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은 centuries ago. Where에 대한 대답은 in southern Italy죠. 뭐 southern 같은 경우에 이거 품사가 뭐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품사가 그거니까 얘 명사형이 뭔지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명사형일 때 스펠링은 요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형용사형일 때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단어할 때 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aid, lower taxes, lower의 반대말이 무엇이며 만약에 이 문장 속에 lower의 반대말을 넣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문장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lower는 뭐의 무슨 급? low의 비교급이죠. 그럼 이 표현이 비교 표현이니까 사실은 이 뒤에 뭐가 생략됐죠? 뭔가가 생략돼있죠. 됐습니까? lower taxes 뭐 블라블라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후에 후 대신 뭘 쓸 수 있으면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근데 people who had a house의 뜻이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who had를 한 단어로 바꿔도 되겠네. 그치? 맞죠? who 잘 들으세요. who를 한 단어로 바꿔도 된다고? who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지. 나는 who had를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지 겠다 생각나죠? 그쵸? 그런 거 설명했던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은 몇 개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에서는 일단은 to 부정사의 무슨 정용법인지 재미없게 밑에 써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뭐뭐에 부과되는 세금 할 때 taxes on 쓴다 됐습니까? 뭐 taxes on the car 뭐 자동차 세금이겠죠. taxes on education 교육세겠죠. taxes on residence 주민세겠죠. 됐습니까? 전치사 on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ome people built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자, 그 다음에 꼭 알아둬야 될 거 뭐도 보이냐 하면은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by doing이라 그러나 by doing은 어떤 식으로 해석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by doing 뭐 예를 들어서 you can do it 뭐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improve 뭐 하다 향상시키다였죠.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by speaking much. 뭐 함으로써? 말을 많이 함으로써. 뭐 또는 뭐 by singing pop songs. 팝송을 부름으로써.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By piling up stones.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주의 pile up 하면 뭐가 생각나니까 이 부분에 뭐주의 뭐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 말은 stones의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겠죠.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일업의 반대말이 뭐며 파일업의 같은 비슷한 말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문장 뭐 when이 접속사라는 거 이제 뭐 많이 했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when이 왜 의문사가 아닌지 정도는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when이 왜 의문사가 아니고 왜 접속사인지.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이 자리에 come이 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올 자리다? came이 와야 될 자리죠. 동사의 형태. 오케이.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뭐 tax collector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 세금 징수원.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또 무슨 동사가 보이죠? 됐습니까? 무슨 동사가 보이니까 또 뭐? 어순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의 지붕을 무너뜨렸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퀵이 오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왜 quickly가 꼭 굳이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뭐 계속해서 이과의 주요 문법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아, 이 1과의 주요 문법이죠.
됐습니까? 접속사 after 떠난 이후에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okay. 같습니다. 그래서 left 뒤에 생략된 말 됐습니까? left 뒤에 생략된 말이 전치사가 있어야 될까? 전치사가 없어야 될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Okay. came 같은 경우에는 came the town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came 뭐 the town? to the town 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came은 come은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반면에 live는 뭐 live도 마찬가지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됐습니까?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어순 주의해야 될 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돌을 쌓아 올렸다. 돌을 왜 쌓아 올렸죠? 됐습니까? 돌을 뭐뭐 하기 위하여 여기 뭐뭐 하기 위하여 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진짜 도어나 생각하고 답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 여기 우리말로 무슨 말 넣으면 되겠니? 지금 방금 마지막에 얘기했는 거. 왜 너한테 물어볼 것 같아? 눈빛이 왜 이렇게 불안해? 그리고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복사기처럼 그냥 표시만 하고 있어.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너는 표시하는데 급급해. 그냥 따라서 표시하는데 급급하고 생각을 안 해. 도훈아 너 IQ 좀 높은 편이잖아. 지금 그걸 좀 써먹어. 공부할 때. 그냥 내가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미리 표시하라고 안 하고 그냥 쭉 설명할까? 아, 자 여기 이게 생략돼 있으니까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자 이거 뭐야 이거 뭐 센츄리 서거 이거 뜻이 뭐야 수백 년 전이니까 되게 단순 과거 시제지 받아 적어.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 but 앞부분의 내용을 해석하면 지붕은 집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는 팩트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나가갖고 저 사람이 들어가서 잠자고 이렇게 하는 집인데 지붕 없는 거 있으면 나한테 사진 찍어갖고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지붕 없는 집 있으면 나한테 찍어갖고 보내줘. 됐습니까? 노숙자 아저씨 사진 찍어 보내지 말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바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벽도 있겠고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붕도 있고 천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생각 지붕은 뭐 요즘 뭐 인테리어 카페 같은 데 보면 멋있게 보이더라고. 천정 없이 뭐 개방되어 있는 바로 지붕이 이렇게 안에서도 보이게 그렇게 좀 처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3살 이제 말을 갓 된 꼬맹이한테 야 집 그려봐 그랬어. 그러면 애들이 분명히 사각형 그리고 나서 문 하나 그리고 창문 그리고 지붕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거야. 거기다가 조금 이제 장식으로 뭐 굴뚝 굴러 그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지붕 안 그리는 애들은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니까 이렇게 현재 시제 했고요. 그 다음에 essential의 뜻은 필수적인이고 이거 같은 말 N으로 시작하는 말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뭐였더라? 아 C가 두 개지. necessary 아니다 C가 한 개구나. 써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다. 됐습니까? 아 요새 막 스펠링은 이제 선생님 늙어가지고 자꾸 까먹어. 근데 뭐 별 상관없어. 됐습니까? necessary 필수적인 꼭 있어야 하는 뭐 이거 말고도 necessary 뭐 같은 말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같은 말 아닙니다. 됐습니까? necessary 꼭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necessary의 느낌은 important하고는 달라요. 됐습니까? 똑같진 않습니다. important 하면 그냥 중요한인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necessary나 essential 이런 단어를 쓰면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집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난 명사형은 뭐였더라?
E-S-S-E-N-C-E였죠. Essence. Essence. 필수적인 요소를 Essence라고 얘기하고 Essential 하면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렇게 이 부분 생긴 거 보고 아 이거 형용사겠다 라는 이제 감이 슬슬 와야 돼. Essential 이렇게 돼 있네. 형용사겠네. 오케이. 전치사 of 빈칸이라면 당연히 집의 라는 뜻이니까 of 쓰겠죠.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당연히 대비하시고요. 넘어가오 하고 빌트하고 근데 옛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들이 지었다 룹스를 지붕들을.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only to do 하면 무슨 뜻이다? 단지 이것만 하려는 용도로서 뭐 단지 이거를 하려고 이런 뜻이죠. 해석해봤더니 그것들을 어찌 뭐하기 위하여 어찌 쉽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it이 오면 당연히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뭘 잡아왔기 때문이다? loops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복수형 명사를 인칭 대명사로 했으니까 당연히 it이 아니고 them이 돼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only to take the loops down easily 말이죠. 지붕을 그것들을 다시 말해 지붕을 어찌 뭐하기 위하여 어찌 뭐하기 위하여 쉽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적이고 의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take them down, take them down. 뭐 주의? 그렇죠. 어순주의해야죠. 뭐 때문에 어순주의해야 된다?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down의 반대말은 build랑 저 뒤에 나오는 pile up 같은 게 있겠죠. 쌓아 올리다, pile up, 짓다, build. 반대말 무너뜨리다 take down. 그러면 take down 한 단어로 b로 시작하는 단어 알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take down의 같은 말 b로 시작하는 단어 뭐 break겠죠. 됐습니까? only to break them easily. 됐습니까? take them down easily. 자, 이 자리에 easy가 오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 얘가 꾸미는 말은 무너뜨리다라는 take down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look happily가 아니고 you look happy 돼야 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행복하게 보인다는 마치 우리말로 어찌 보인다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you are happy하고 같은 문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얘는 우리말 그대로 가야 됩니다. 쉬운 무너뜨리다가 아니고 쉽게라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고 누가 와야 될 자리다?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다. 그것들 쉽게 단순히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기한 느낌이 드니까 어느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언제 어느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얘기합니다. 언제 수세기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정확한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Y로 끝나는 명사였죠. 그 다음에 century ago, 뭐 two days ago 이런 것들 있죠. 이틀 전에 two days ago 이런 것들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현재까지 이어져 안 이어져 지니까 그래서 centuries ago 하고 had 하고 paid 하고 이거 had 하고 paid 전부 다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됐습니까? 이 자리에 이번 이과의 주요 잘 근데 전체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 노르웨이 얘기할 때는 무슨 시제 등장한 적 있어? 현재 완료 시제 등장한 적 있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콘셰입드 룹스 할 때 첫 문장 어떤 팩트 전달하는 거 빼고는 계속 무슨 시제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단순 과거 시제 나오고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문장에 단순 현재 시제를 썼는지 왜 이 문장에 현재 완료인지 왜 이 문장에 단순 과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요구할 거고요.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 그리고 엉뚱한 시제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long ago some people have built 해놓으면 말도 안 된다. 왜 말도 안 된다? when에 대한 대답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have ability 있다는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은? 됐습니까? 마찬가지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단순 과거.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에서 자 요거 서드는 형용사형이죠 지금. 그리고 발음이 southern 이라고 그랬어. th의 발음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the 하고 th가 있다 했었습니다. 원래 발음 기호로 하면 the 하고
스가 있다 했었어요. 뭐 이거를 뭐 별명을 낚시바늘 뭐 발음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라 그랬더라? 뭐 번데기 발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this야 this. 근데 얘 할 때는 southern 할 때는 이 the 발음이라 했어. the 혀를 살 둘 다 혀를 살짝 물고 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southern이라는 발음이라 했고요. 얘 명사형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얘는 OU 부분도 발음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southern이 아니고 southern이라 했죠. southern. 근데 이거 발음은 뭐예요? south죠. 됐습니까? 얘가 아우 하고 얘는 스 발음 납니다. south, southern. 됐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발음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간혹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TH가 들어있는 단어 다섯 개를 보여주겠죠. 선택지에서. 그쵸? TH에 밑줄 거놓겠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물어본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됐습니까? 얘는 Southern이고요. 얘는 South입니다. 자, 그리고 people who had. 당연히 여기에 have라든지 있던 거 보면 틀렸다는 거. has. has가 못 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has가 못 오는 이유는 두 가지고 have가 못 오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렇죠? 일단 has가 못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아, 일단 두 문장 분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새 창 열고 이전 거는 없애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다? 자, 우리가 관계사 문법 공부할 때 요렇게 관계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으면 내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다. 별명을 붙였죠. 뭐라 그랬어?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쭉 가고 쏙 빼내야죠, 이 문장은. 됐습니까? People pay the lower taxes. 사람들은 더 적은 세금을 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eople이 여기 들어갈 건데 이 people이 들어갈 때 모두 될 수도 있었고 사실은 they가 될 수도 있고 there가 될 수도 있고 them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they가 되니까 they had a house without a roof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People pay 사람들은 더 낮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이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People paid lower taxes 더하기 they had a house without a roof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되겠죠. 여기는 뭐 and 보다는 접속사 뭐 내용적으로 어울린 건 because가 어울리겠죠. 요거 대신에 뭐가 어울리겠다. because 정도가 and나 but 이런 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해석상 people paid lower taxes 사람들이 더 낮은 세금을 냈습니다. 왜요? because they had a house without a roof 그들이 지붕 없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who가 지금 두 문장 분리되면서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because와 they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they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의 형태를 주의하라 그랬고 그래서 has가 못 오는 이유는 그렇죠. 두 가지 이유. 선행사가 복수이고 시제가 과거인 두 가지 이유고 have가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복수라는 점에서는 괜찮지만 이 문장의 시제가 centuries ago랑 어울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had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뜻이 뭡니까? 지붕이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이드 지식이긴 한데 who had를 한 단어로 하면 아까 도훈이 생각해놨잖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thout 대신 쓸 수 있는 거 같아. 네, 방금 who had라고 했는데요. 예. 그래서 예,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겠다? 위시겠죠. People with a house without a roof. 됐습니까? 위세 뜻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뜻이 뭐였어?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었죠. 됐습니까? People with a house. 그러니까 한 문장에 with이랑 without이 동시에 막 나올 수 있겠네요. People with a house without a roof paid lower tax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후에 대해서 이제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이제 더 얘기하기, 더 꼼꼼하게 볼 만한 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당연히 that이다. 됐습니까? People that had a house without a roof paid lower taxes. 다른 건 뭐 생략 이런 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뭐 whose가 있다든지 whom이 있다든지 전부 안 되고요. that이나 who가 있는 건 괜찮다. had의 형태 주의해라. 자, 그 다음에 a house without a roof의 뜻은 지붕이 없는 집이죠.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얘를 한번 쳐다봤나요? 이번엔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얘를 쳐다봤더니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튀어나옵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총 줄였으면 세 단어고 안 줄였으면 네 단어겠죠. 그래서 얘 쳐다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centuries ago랑 짝짝 무식해야죠. 그렇죠. 얘 쳐다보라 그랬고 centuries ago랑 짝짝 공식이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which, didn't, have죠. 맞잖아요. 됐습니까? People who had a house which didn't have a roof paid lower taxes. 됐습니까? 재밌죠, 영어? 아니요. 별로 귀찮아요, 쌤. 당연히 that didn't have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A house which didn't have a roof paid lower taxes.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without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으니까 얘는 뭐로도 바꿔 쓸 수 있냐? with no roof도 되겠죠. 뭐 그건 쓸 필요 없어요. 됐어요? without 안에 not 들어있다는 정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with the roof paid lower tax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ower는 동사로도 사실은 쓰입니다. lower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low랑 관계가 있어. 일단 여기서 뜻은 더 낮은이죠. 됐습니까? 그럼 동사로 쓰이면 뭐겠어? 낮추다. 됐습니까? 낮추다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성문의 교과서는 lower가 동사로 나옵니다. 이과에. 설마 관심 없어요. 우리 것도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lower는 지금은 이 뜻이니까 low의 비교급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뒤에 생략된 말은 paid lower taxes. then 해놓고 근데 사실 생략된 말 너무 길어. 됐습니까? 내가 비교할 때 조심해. 비교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게 뭐였더라? Your bag is as good as me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가방이랑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then 뒤에 생략된 말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 하면요. 일단 우리말로 지붕이 있는 집 이렇게만 생각할 거야. 지붕이 있는 집. 근데 지붕이 있는 집만 생략된 게 아니고 지붕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생략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생략한 이유가 있어. 너무 길어서 그랬어. 교과서에 넣기에는. 댄만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비교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뒤에 생략된 말은
pay the lower taxes than the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가 생략됐어. 지붕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보다가 돼야 되니까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가 생략된 거예요. 들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해야 되겠죠. lower의 반대말이 뭐니까? lower의 반대말이 higher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하도 그 본문을 달달달달 외우는 놈들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진정으로 공부하셔야죠. 하이어가 들어가는 순간, 자, 더 높은 세금을 냈다가 돼버렸죠.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하이어로 바뀌는 순간, with a roof, people.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가 되면 같은 의미 전달되죠. 지붕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세금을 냈었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죠. 이 정도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뭐뭐에 부과되는 세금 할 때 전치사 on이라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y에 대한 대답인데 그 중에서 감정의 원인은 아니고 뭐다? 의도죠. 됐습니까? 여기 또 목적이라고 써놨네요. 우리는 의도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only 같이 뭐 쓸데없는 거 안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는 거 자연스럽다. in order나 또는 so as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in order to avoid 피하기 위하여 피하려는 의도로 또는 여기 이 부분을 지금은 구로 표현했죠. y에 대한 대답을 구로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절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절로 표현하면 누가다가 들어있는 why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because를 쓰면 되겠죠. Because people wanted to avo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because people wanted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여기다 because people wanted만 넣어줬을 뿐인데 갑자기 그대로 따라와 있는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는 갑자기 무슨 용법으로 바뀝니까? Because people wanted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하면 갑자기 무슨 용법으로 바뀝니까? 명사자용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Because people wanted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됐습니까? 선생님, avoid는 doing만 좋아한다면서요. Because people wanted avoiding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void의 목적어 자리에 ing라고요. want의 목적어인데 to avoid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막 학식권 가르쳐줘. 뭐 enjoy는 doing 좋아해. 막 이러면. 그렇죠? I want to enjoy ski 이러면 틀렸대. 뭔 소리야 이놈 새끼야. want가 to도 좋아해서 to enjoy 된 건데. 그치? 너나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선생님 enjoy는 doing만이라면서요. 그러면서 I want to enjoy ski는 틀렸어요. 뭐 이런 애들도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지? 응? 알겠습니다. Okay, some people built, 어떤 사람들은 지었다, cone-shaped roofs, 어떤 형태, 원뿔 형태의 지붕을.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By piling up ston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었습니다. What? 원뿔 형태의 지붕들을 당연히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By piling up stones.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뭐? 원뿔 형태의 지붕을 뭐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다. 건설하는 방법을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를 사용했다? By
doing. By doing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conshaped roofs를 뭐했다? 빌트했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By doing. 됐습니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이 자리 빈칸 해놓고 뭐 들어가겠니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올바르겠니? 뭐 to 파일이니? 이거 시제 과거니까 파일드 파일에다가 did 들어간 형태 쓰는 게 맞겠니? 이따구로 물어보겠는데 by가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piling up이 ing 붙인 이유는 ing 붙은 두 가지 이유 중에서 1번이야 2번이야? 는 중이야 는 것이야? 그렇죠. 당연히 동명사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ng 형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어 하면 how about meet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 제안하기 할 때 5시에 만나는 건 어때? 할 때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meet은 meeting이 돼야 된다. to meet 안 된다라는 문법 배우셨죠?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는 to pile이나 piled나 동사 원형 pile 이딴 거 전부 다 모르고 piling up 의 형태가 돼야 되고 stones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 없겠죠. 이어 동사니까 어순주의 by piling stones up. 됐습니까? 둘 다 상관없다.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얘가 일로 가야 된다처럼 보입니다. 둘 다 상관없다고요. by piling stones up 해도 되고 by piling up stones 이어 동사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기에 이 부분도 뭐주의 어순주의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되고 됐습니까? 끝에 가도 상관없다. 오케이. 파일업의 반대말 take down, build 이런 것들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왜 접속사냐라고 물어본다면 뒤에 여기에 did가 앞으로 안 튀어나왔죠. When did tax collectors come? 이렇게 하면 언제 왔었냐? 라고 얘가 의문사가 되겠죠. When 뒤에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고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고 평소문의 어순이기 때문에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진 뜻을 붙여놓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무슨 시제 왔을 때? 당연히 과거 시제 동네로 왔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왜 왔는지 붙여넣으면 뭐 하기 위해서 왔겠어? In order to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in order to 이 직업 이름에 들어있는데 in order to collect taxes 맞죠? In order to collect taxes가 뭔 뜻인데 In order to collect tax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겠죠.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in order to collect taxes 그래서 여기 또 took their roofs down 뭐 주의? 어순주의가 계속 보여. 됐습니까? Their roofs는 took down their roofs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People took down their roofs. 됐습니까? 그들의 지붕을 뭐 해버렸다? 무너뜨려버렸다. 한 단어로 이 표현하면 people broke their roofs 해야 되겠죠. People broke their roofs. 됐습니까? 부서뜨렸다, 무너뜨렸다, 파괴시켰다. 오케이. 어순주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뭐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퀵이 와서는 안 된다. 어찌 툭 다운했다? 퀵클리하게 툭 다운했다. 그래서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급하게, 왜 급하게 무너뜨렸다? 누가 볼까봐? 야, 너 니네 집에 지붕 있는 거 아까 봤어. 내놔. 이럴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급하게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망 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높은 곳에서. 그치? 높은 곳에 올라갔고, 저 새끼들. 아무래도 텍스 컬렉터스 같은데 막 종을 막 치겠죠. 그렇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급하게 막 무너뜨리겠죠. 퀵클리하게. 됐습니까? 퀵하게는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for the town이야. left the town이야.
그렇죠. Left는 누구 같다? 비짓 같아요? 고 같아요?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 같으니까 얘 비짓 같은 성격을 가진 애죠. 전치사 필요 없다.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 town. 됐습니까? Okay. 마을을 떠난 이후에 they piled up, they built the stones again. 오케이. Okay. 이 부분도 piled up stones도 계속해서 보입니다. 어순주의. They piled the stones up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뭐 어떤 말 넣으면 될까? 그들은 다 돌을 다시 쌓아 올렸어. 그렇죠? 뭐 뒤에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덧붙일 수 있죠.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why에 대한 대답을 붙인다 치자. 그렇죠? 그럼 뭐 붙일까?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in order to in order to make their roofs again.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왜 돌을 쌓아 올렸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니까. In order to make their roofs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자, 첫 문장이 8번 문장인데 8번 문장 전체도 아니고 8번 문장의 but 뭐야 이거 갑자기 8번 문장의 but 앞에 있었던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요것만 무슨 시제였어? 현재 시제였어. 그 다음부터 과거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여기도 과거 시제야 전부 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특징. 이과의 주요 문법이 현재 완료 시제니까 여기 어딘가 막 뭐 멋으로 현재 완료 시제 막 넣으려고 그러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런 건 없어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나가는 이탈리아 사람 불쌍하게 쳐다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런 집에 안 사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 이제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 나오는지. 됐습니까? 첫 문장은 어떤 팩트,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붕이. 그러나, 됐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들이 신기하게 희한한 의도로 지붕을 만들었대죠? 어떤 의도로? 그렇죠. 어찌 뭐하기 위하여? 쉽게 무너뜨리려고 짓는다. 참 역설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느 동네가 나오죠? 수세기 전에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다음 문장에 여기에다가 because를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9번 문장하고 10번 문장 사이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다. 좀 길어지겠지만 9번이랑 10번이랑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쓰거나 여기다가 시작 부분에 because를 쓰거나 또는 10번 문장 시작 부분에 뭘 쓰거나 so를 쓰거나 이러면 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인 거죠. 됐습니까? 수세기 전에 남부 이탈리아에선 지붕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낮은 세금을 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다? Some people build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돌을 쌓아 올려서 원뿔 모양의 지붕을 만들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가 됐습니까? 앞문장의 일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왔을 때 당연히 뭐했겠다? 어찌 무너뜨렸겠다? 급하게 무너뜨렸겠죠. 볼까봐. 야 니네 집 지붕이 있는 거 다 봤어. 빨리 덧내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떠나고 나면 다시 지붕을 지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오케이. 제목은 Cone-shaped roofs죠. 자, Cone-shaped roofs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 지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붕들 이래도 되죠? 이 표현은 맞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뭐냐? 다음 문장의 특징을 먼저 써보면, 일단 가장 내가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은 특징은 다음 문장에는 뭐가 등장할 예정이냐면요. 아마도 but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but. 그렇죠? but 앞에 내용이 뭐고 but 뒤에 내용이 바뀌는데 일단 but 앞에 누구는 뭐다? 지붕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뭐의? 집의. 그러나 언제? 옛날 옛적에 누가 뭐 했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었답니다. 그렇죠? 뭘 지었냐면 지붕을 지었대요. 왜 지었는지 나와요. 왜 지었답니까? 단지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 이 어떤 시 와야 될지 어찌 시 와야 될지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었습니다. 준비됐죠? 다음 문장. 그래서 누가다?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접속사? But when? Long ago. 누가다? Some people built what? Roofs. 이 부분 중요하다 했죠? 뭐 하기 위하여?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어순주의. Only to take them down. Take them down. 됐습니까? 그리고 it이 안 되는 이유 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quick, easy가 못 오는 이유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장 우리말로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when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언제, 어디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1과에 나왔던 주요문법이 나오는데, 그렇죠?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이렇게 길게 꾸며줍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분의 특징은 어떤 시 속에 또 어떤 시가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죠. 사람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뭘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 집을 꾸며주는 말에 또 붙어있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지붕이 없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해놓고 그 다음에 동사 드디어 나왔어. 뭐 했었다? 냈었대죠. 뭘 냈답니까? 더 낮은 세금을.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졸린 모양이 다음 해보자. 시작. 아니. 졸린 친구.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오케이. 누가?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had a house는 house인데 어떤? A roof는 말이 안 될 거고 without a roof가 이제 동사 나와야죠? 했었다? Paid what? Lower taxes. 됐습니까? 아따 오래 걸린다. 여기 뭐 여기 조심해라 뭐 여기 조심해라 뭐 이거 1과에서 내용한 거다. 뒤에 요거 형태 조심해라. 뭐 without이 with로 바뀌면 너 어떡할래? 됐습니까? 여기 with로 바뀌면 이거 뭐 higher로 바꾸면 됐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붕 가진 지붕이 있는 집을 갖고 있으면 더 높은 세금 냈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냐? 더 낮은 세금을 냈다 했고요. 자, 이 문장의 일부가, 이 문장의 일부가 다음 문장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이 문장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으니까 뭐 하고 싶겠어? 높은 세금을 내기 싫겠지.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이렇게 해석되죠. 됐습니까? 세금은 세금인데 어떤 세금입니까? 집에 부과되는 세금. 세금은 세금인데 그냥 세금이 아니고 어떤 세금? 높은 세금. 더 높은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지었겠지 뭐. 됐습니까? 뭘 지었겠어? 지붕을 지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지붕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답니까?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라는 거 기억해두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Y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아이고 아직 잡혀있네. 오케이. 그래서 Y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
houses, 대여니까 houses 했죠.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 지었다네요. 어떤 사람들이 지었다? Some people이 built 했다. 무엇을? Cone-shaped roofs를. Okay, how? 그렇죠. 여기에 어수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By piling stones up 또는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었어요.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어순도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디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그렇죠?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렸죠. 언제? 아니 아니 우리말로. 그렇죠. 세금 징수원들이 어디로 뭐 했을 때 마을로 왔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다 급하게 무너뜨렸다.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었나요?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뭐 맞겠지 뭐. 됐습니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맞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 녀석의 형태 형용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됐습니까? 그래서 people Okay,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됐습니까? 해도 되고, took down their roofs도 된다 했어요. 어순주의 계속 보이죠? 이어 동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Okay, 무너뜨렸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그쵸? when에 대한 대답 뭐였더라? 누가 뭐 한 다음이죠? 그쵸?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뭐 한 다음? 떠난 다음. 그들은 뭐 했다? 다시 쌓아 올렸다. 뭐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the stones again 됐습니까? piled up the stones again 두 가지 어순이 가능한 이어 동사 암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봅시다 준비되셨죠? 자 그래서 소제목은 뭐였다? cone-shaped cone-shaped roofs 그래서 원뿔 모양인 지붕이란 표현은 지금 나와있는 뭐도 있고 cone-shaped roofs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오 눈치챘네 오 그렇죠 roofs which has 하면 얘가 뭐라 그럴까 have cone shapes 여기에는 cone하고 shape 사이에 대시가 없어야 돼 이건 shapes입니다 형태란 뜻의 shape의 복수형 roofs which have cone shapes 오 그렇지 도훈이 아까 전에 선생님 힌트 줬을 때 그렇죠 뇌를 사용했군 됐습니까? 좋았어 예, 근데 이게 어떤 히스토리컬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have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겠다 히스토리컬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have 대신에 뭘 쓰는 것도 상관없다 헤드를 쓰는 것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뭐 해부를 써도 상관없고요. 뭐 다 귀찮으면 시제 같은 거 따지기 싫으면 여기다가 그냥 전치사 뭐로 바꿔도 될까? with 하면 되겠네요. 그렇잖아. 됐습니까? roofs with cone shap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버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But when long ago, 누가다? Some people
built roofs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but long ago, some people built roofs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그렇다면 더 roofs. 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take it down도 안 된다 했어요. 어순주의하라는 의미에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have built냐, built냐, build냐는 롱어고랑 어울리는 시제를 고를 줄 아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냐, was냐 고르라는 건 이게 fact니까 fact에 어울리는 시제를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아느냐라는 거고요. necessary 하고 같은 말이다. necessary part of a house.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올 차례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 centuries ago where in southern Italy people 시작해야죠. who had a house People who had a house는 house인데 어떤 house인지 얘기해줘야죠. Without a roof가 다 paid 했었다. What? Lower taxes. 해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된다 했죠. People who had a house.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이렇게 삼각형 따라가도 되겠죠. 됐습니까?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오케이,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돌 쌓아 올려서 지붕 만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뭐?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누가 다? Some people이 built what? Cone-shaped roofs. How?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여기도 어순주의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하면 by piling stones up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o 대신에 만약에 not to가 있다. 만약에 not to가 있다. 그냥 to가 아니고 not to라면 not to pay high taxes 해도 되겠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고요? not to do 된다 했죠. not to pay high taxes. 높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not to pay high taxes on their houses. 그래서 여기 not to면 이때는 pay가 어울리겠죠. not to pay high taxes on their houses.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 built.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언제?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ofs down도 되고 took down their roofs도 되죠. 둘 다 가능. multi took down their roofs, took their roofs down. 그 다음에 형태주의 quickly.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took down their roofs quickly. took them down quickly. 시간이 더 필요해? 뭐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언제?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 In order to build their roofs.
in order to build their cone-shaped roof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특징이 과거 시제라는 거. 히스토리컬한 얘기였습니다. 역사적 이야기.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생겼던 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소제목은 Big Round Roof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1단계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where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southern 참 많이 나오네. 됐습니까? Okay.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그럼 누가 더? You can see what round roofs는 roofs인데 어떤? They look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Okay.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roofs that look like big donuts. 그래서 남중국의 한 지역의 하늘에서부터 바라보면 이 말이죠. 여기에는 if you see 이런 게 생략됐어. When you see 이런 게 생략됐어. When you see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여러분들이 남중국의 한 지역의 하늘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뭐 못 같은 뭐를 볼 수 있다. 못 같이 보이는 뭐를 커다란 도넛 같아 보이는 둥근 지붕들을 볼 수가 있다. 자, 하늘에서도 보인다는 얘기는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 하늘에서도 보이네.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그래서 그것들은 하카 종족의 커다란 원형 가옥의 지붕들이다. 뭐 퐁당퐁당이네요. 문장의 구조가. 뭐뭐의 뭐뭐의 하카 종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자, 이 시제가 13번, 14번 문장 여러분들 만난 시제가 뭔지 생각해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장의 시제는 두 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They have lived where? In houses like these. How long? For about 1,000 years. Why?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그래서 그들은 살아왔다. Where? 어디에서? 이와 같은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대략 1,000년 동안. 왜 이런 집에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됐습니까?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뭐 이런 것 쭉쭉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The houses have what? Only one gate. How?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집들은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 오직 하나의 대문을 갖고 있고. 됐습니까? 어찌 하나만 갖고 있다? 창문 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창문도 없이? 1층에. 됐습니까? 1층에 창문 하나도 없고. 그러면 1층에 뭔가 in and out 할 수 있는 구멍이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 게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하고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 어떤 뭐 동물들도 있죠. 그쵸? 동물들 중에도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생존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짜는 동물들도 있잖아. 그렇잖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문장 시제를 생각하면서 16번 문장 시제 한번 다시 보시고요. 됐습니까? 17번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의 주요 문법이 보이죠? 그래서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각각의 집은 충분히 크다.
오케이. 얼마 어느 정도로 for a whole villag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카 종족처럼 산다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 집에 있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문장, 뭐 17번 문장 시제 확인하셨을 거고, 18번 문장 시제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It usually has four stories.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단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단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19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 It has what? Where? First floor. What? Storage rooms. Where? On the second floor. And what? Living rooms and bedrooms. Where?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방을 갖고 있네요. 어디에? 1층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갖고 있습니까? 창고도 갖고 있죠. 어디에? 2층에. 그리고 뭐랑 뭐를 갖고 있답니까? 거실과 침실을 갖고 있대죠. 어디에? 3층과 4층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it usually has four stories 하고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왜 1층에 bedrooms and living rooms가 있는 게 아니고 왜 3층, 4층일까? 왜 2층에 storage일까? 왜 1층에 kitchen일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것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고등부 영어도 준비하셔야죠. 됐습니까? 선생님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고등부 영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등부 영어를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학교 시험에 점수 높게 나온다고 그게 뭐 영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죠. 내가 선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국어적인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야 뭐 할 때.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거는 뭐 13번은 요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빈칸 문제죠. If you see, when you see from the sky 말이죠. When you see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남중국의 한 지방에 있는 하늘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도 보이는 거대한 규모의 여러분 볼 수 있는데 round roofs 일과의 주요 문법이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중요하고 like 다양한 뜻 중에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것같이 보이는 원래는 뭐 같이 보인단데 얘 때문에 다 떨어지고 오케이. 두 문장 분리도 미리 좀 한번 해보시고요. 두 문장 분리하면 왜 얘가 이렇게 룩의 형태가 뭐 룩스도 있고 룩도 있고 have 룩도 있고 뭐 룩킹도 있고 투 룩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룩이 굳이 되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y가 가리키는 건 뭔지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자, people은 원래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people하고는 조금 뜻이 다른 거예요. 얘는 peopl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 people은 무슨 뜻이다. 오케이, 그렇죠. 그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y have lived. 왜 이렇게 생겼냐? have lived랑 요거 짝짝꿍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야, 우리 잘 만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have lived랑 바로 걔랑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전치사 뭐 in 당연히 알겠죠. 집에서 살았겠죠. 그다음에 like these. 이와 같은 집에서 뭐 이와 같은 집이 어떤 집인지 됐습니까? Houses like these를 뭐 다른 식으로 또 풀이하면 뭐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 몇 종 세트? 3종 세트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out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about의 뜻이 이런 뜻이고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대략 천년 동안.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명형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댐이 오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댐이 아니고 댐셀브즈가 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댐셀브즈 무슨 대명사죠? 그쵸? 그럼 무슨 대명사 용법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 수거까지 합치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수거를 빼면 두 가지인데 수거까지 합치면 세 가지. 그 뭐 그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뭐냐? 그리고 제기대명사가 들어있는 뭐 수거 뭐 나 혼자서 너 혼자서 아니면 뭐 남의 도움 없이 나의 힘으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저절로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니까 또 전치사 빈칸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A를 B로부터 지킨다 할 때 Protect A of B도 아니고 To B도 아니고 For B도 아니고 From B죠. Protect A from B.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오케이. 그리고 이걸로 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짐작이 되죠. 됐습니까? 하카 피플이 어떤 뭐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는지. 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맞죠? 오케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쟁을 하던 기간을 다 합치면 전쟁을 안 하던 기간보다 더 길대죠. 그렇죠? 여러분들 행복한 시기에 태어난 것 같네요. 계속 이 행복함을 유지돼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뭐 without 전치사 이런 거 without any windows. 그 다음에 without 안에 뭐 들어있죠? 됐습니까? without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왜 some이 오면 안 되는지 왜 굳이 n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out 안에 들어있는 걔하고 얘하고 합치면 뭐가 또 생각날 텐데 without 안에 뭐 들어있는데 그 뒤에 얘가 있네? 그러면 그 둘을 또 합칠 수 있다고 안 그랬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뭐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뭐 전치사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알겠죠. 1층에 창문 없이 어찌? 창문 없이 오직 뭐만 하나 있다? 대문 한 개만 있다. 그 다음에 each house 됐습니까? each 대신에 뭘 써도 되죠? 됐습니까? 같은 의미 전달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 거 이 자리에 houses 오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each 대신에 뭘 쓰면 each 대신에 딴 걸로 바꿨어도 똑같은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건데 each 대신에 그 녀석을 쓰면 이 자리에는 hous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houses가 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is도 바뀌겠죠. 그런 설명 해준 적 있죠? 같은 의미 전달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big enough 뭐 주의? 어순 주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집이 어찌 어떻다? 각각의 집이 어찌 어떻다? 충분히 크다. 뭐가 들어갈 만큼? 그렇죠. 그래서 또 전치사 빈칸 문제. 이 자리에 비워놓고 for냐 뭐 of냐 뭐 to냐 for냐? For a whole village. 됐습니까? 전체 마을 하나가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usually 위치에 대해서 밑에 설명하고 있죠. 조비디 일반합. 지금 일반 앞에 와 있죠. not 들어갈 위치. doesn't have 될 테니까 usually has 하면 되겠고요. 시제 무슨 수. 그 다음에 four stories. 네 가지 이야기 일리가 없죠. it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it이 뭐 대신 왔기 때문에 for stories는 네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뭐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겠다. 내용이 달라지면 뭐 어떤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얘기면 맞습니까? 오케이. 이 건물에 얽힌 네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호그와트에 얽힌 뭐 네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스토리가 다른 뜻이고요. It has. 계속해서 그 시제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it 하고 여기에 it 하고. 아 참 뭐 it은 뭐 다른 걸로 혹시 바꿨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t 중에서 딴 걸로 절대로 못 바꿔 쓰는 it도 있었죠. 그쵸?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it의 번호가 몇 개까지 붙어야 되냐 하면 3번까지 배웠잖아.
그 중에서 뭐랑 뭐는 딴 걸로 못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딴 걸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뭐 전치사 안 해도 되겠죠. Storage rooms가 뭔 뜻이었더라? 창고죠, 창고. On the second floor and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자, 여기에 first floors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었죠? Okay, second floors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two floors야? 당연히 two floors죠. 됐습니까? 근데 two가 아니고 second니까. 2층 몇 개? 한 개. 근데 여긴 갑자기 floors가 될 수밖에 없잖아. 여기는. floor 오면 안 되겠지, 이 자리에는. 그치?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니까. 이 자리에 floor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엔 단수가 오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10명이 달리기 했는데 1등 온 사람 몇 명? 한 명. 9등 온 사람 몇 명? 한 명일 테니까. 그래서 원래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보고 서수라고 합니다. 서수 뒤엔 단수가 오는 게 맞지만 여기는 복수가 올 수밖에 없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중국의 한 지방에 있는 하늘로부터 바라봤을 때, 하늘로부터 바라보니까 from the sky죠. 한 지역에 있는 하늘이니까 the sky in a part죠. 됐습니까? 일부 지역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in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of. 남중국의 한 지방에 있는 하늘로부터 바라봤을 때 when you see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됐습니까? You can see roof, round roofs that. 그래서 이 녀석 생략할 수 당연히 없죠.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면 얘 얼른 찾아봤죠. 그래서 생략은 안 되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위치다. 됐습니까? Round roofs which look like. 그래서 look의 형태. look의 형태는 뭐다? 뭐랑 어울리는? 앞만 길어봤자 day랑 어울리는 they look like.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자 여기 쉼표 뒷부분부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문장은 뭐다? 쭉 가고 쏙 뺄까? 가고 뺄까? 쭉 가고 쏙 뺄 필요 없죠. 됐습니까? 중간에 관계사들이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 You can see round roofs and and가 들어갔는데 위치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And they look like big donuts. 아니 관계사문법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접속사가 나오면 대명사가 나와야지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and를 그런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서 여기 and를 넣어놓고 and that look like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여기에 and that 해놓으면 that이 앞에 있는 and 멱살 잡고 얘기하겠죠. 내 안에 너 있는데 네가 왜 또 기어 나왔어. 마찬가지로 that 다음에 day가 있어도 that이 day 멱살 잡겠죠. 얘가 and day라니까. 됐습니까? 그럼 and 여기에 튀어나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요. day가 여기 튀어나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위치로 생략할 수 있다. and를 쓸 것 같으면 and day를 쓰시든지요. 됐습니까? and they look like look의 형태, 다른 형태, look, 뭐 to look도 있고 look이 될 수 있는 looked, looks, to look, looking 많은데 다른 거 다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같이 보인다니까 look like라는 수거를 써야 되겠죠. 커다란 도넛같이 보인단다였는데 어떤 식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이는 둥근 지붕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캔은 능력이야? 좀 해줄래? 요청이야?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허가야? 아니면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메이죠. 여러분들이 볼 가능성이 있다. 볼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able to do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You may see.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가능성. 오케이. 그다음에 they are the loops. they는 round loops 대신 왔죠. 그 the round loops are the loops of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둥근 지붕들은 지붕들이다. 뭐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또 집들은 집들인데 누구의 하카 종족의 둥근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여기 또 전치사 문제 계속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뭐의니까 계속 오브겠죠. 오케이. 그리고 people은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종족이란 뜻이고 여기서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이런 경우에. 됐습니까? 지금은 주어 자리에 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관계 없고요. 근데 뭐 of them 해도 뭐 내용상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ay. 이번에 day는 뭐 대신 왔다? the Hakka people 대신 왔죠. 그래서 Hakka 종족은 day 취급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한글 써 있는 거 보이죠? 계속적인데 뭐랑 짝 손으로 짝짝꿍 하고 있어. 야, 잘 만났다. 너 네 덕분에 내가 계속적 용법이 됐어. 누구? For about a thousand years의 뜻이 뭐니까? 대략 천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됐습니까? How long have they lived in houses like these? 그들은 얼마 동안 이런 집에서 살아왔니? 대략 천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현재 완료 시제는 대표적인 계속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대략 천년 동안이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걸 써놨어. 그러면은 이 부분 여기 앞에다가 한 정확한 연도는 아니니까 여기 뭐 쓰면 되게 대략 천년 동안이라며. 근데 내가 1023을 써놨어. 그럼 여기다가 뭐 쓰면 되겠니? 약이니까. Since about 1023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대략 1024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천년 동안이라며. 됐습니까? 2023 빼기 1000 할 줄 아시죠? 됐습니까? Since about 1023. 됐습니까? 대략 서기 102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갑자기 하는 이유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는 건 for를 쓰면 숫자 시간 단위 쓴다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for죠. 이 자리에 since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연도를 넣어놨어.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for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since about 여기에 뭐 이런 거 뭐 그 대략이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since about 1000 AD. AD가 무슨 뜻이더라? 기원 후란 뜻이죠. 기원 후 대략 천년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도가 나왔을 때 핵심은 얘가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out의 뜻이 지금은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죠. 천년에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 천년이죠. 그럼 그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것도 삼참 생각해야 돼? For around a thousand years 해야 되겠죠. 대략이란 뜻으로서 around도 있고 around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뭐 주변에 around me 뭐뭐 주변에란 뜻도 있지만 대략이란 뜻도 있었죠. The Hakka people have lived in a house like this for about a thousand years where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From enemies. 적들로부터. 전치사 from 들어가는 건 수거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일단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댐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To protect them from enemies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프로텍트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하카피플이 프로텍트를 하죠. 하카피플이 프로텍트를 하는데 누구를 프로텍트 해주는 거야? 다른 종족을 프로텍트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무슨 대명사 와야 된다. 제기 대명사 와야지. 이 자리에 댐 오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이건 일단 수거는 아니죠. 수거는 아니면 그러면 강조적이야, 제기적이야? 자,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겠죠. 제기적이라면 문장에 무슨으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목적으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강조적이라면 해석이 어떻게 되면서 스스로 직접이라는 해석이 되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떻게 했니? 제가 직접 했어요. 어떻게 라는 질문, how에 대한 대답이죠. 지금은 뭐예요? 제기적 용법이죠. 프로텍트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생략도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제기적 용법이라서 프로텍트의 목적이라서. 그 다음에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는 다시 한 번 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이런 집에서 산 거야? 천년 동안이나? 왜 이런 집에 살았다?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의도를 나타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in order나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So as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지금도 이 동네 가면은 남중국에 가면 이 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있는 거죠. 어쨌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있죠. 예. 지금도 있죠. 됐습니까? 중국도 미국처럼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화가 매우 상이한 다른 종족들이 많아. 거기 보면 완전 서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뭐 동양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와, 저 사람도 완전 백인처럼 생겼는데 근데 중국인이래. 예, 그런 종족들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민족이지만 하카족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팩트 얘기합니다.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그 다음에 자, without 안에 뭐 들어있어요? not 들어있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not any가 보이죠. not any를 뭐로 만들 수 있다 그랬더라? no. 그러면 without any windows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with no windows 같겠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썸이 못 오는 이유는 누구 쳐다보면 돼? without 쳐다보면 되죠. 됐습니까? 얘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이거 특이하게 쓰인 거야? 일반적으로 쓰인 거야? 일반적으로 쓰인 거죠. 부정문 속에 any가 들어가는 게 I don't have some money가 아니고 I don't have any money 하듯이 여기에 이 안에 not 들어있어서 이 자리에 썸이 오면 안 된다. Not any를 만들어주고 있다. 1층에 창문 없이 대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each 뒤에 단수명사 오는데 every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해도 된다 했죠. 똑같은 의미 전달이라 했고 근데 이 자리에 뭘 만약에 쓴다면 all을 쓴다면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건 all houses are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each of the를 만약에 썼다겠죠. each of the 쓰면 each of the house야 each of the houses야? each of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라 했어. each of the houses 뭐 취급? 단수 취급? 복수 취급? each of the houses is 해야 된다 했어. 자, each house랑 같은 표현. 이거 쉬운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each house 안 했었어, 옛날에. each of the houses. each of를 쓰면 여긴 복수명사 와야 되는데 단수 취급한다. each of the houses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그 집들의 각각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집들 각각은인데 is로 취급한다.
Each house, 영어스럽게 해석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 each house는 각각의 집이란 뜻이고 each of the houses는 그 집들의 각각은 인데 이거 one of the 복수명사 취급한다 그랬어. One of the my friends is 한다 했습니다. Each of the houses is. 그 다음에 big enough는 뭐 주의? 어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 됐습니까? Big enough for 됐습니까? 뭐가 여기서는 뭐 이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큼 이런 뜻이겠죠.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큼 또는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한 마을 전체 사람들이 살 만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전치사 for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each house죠. Each house usually has. 그래서 각각의 집은 보통 갖고 있는데 몇 층을 갖고 있다? 4층을 갖고 있다. 4층짜리 건물들이다. 대부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고 1층에 부엌이 있대요. 1층에 왜 부엌이 있을까? 1층에 만약에 그러면은 창고를 갖다 놨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싹 털릴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창고에 애들이 중요한 걸 많이 모아놓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겨울이 찾아온다. 겨울 동안 먹을 식량들 이런 거 다 모아놨는데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어디에 들어오기가 제일 쉬고 1층이 침략하기 제일 쉽잖아. 그러니까 여기 1층은 창고로서는 부적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 부엌 창고는 그런 이유로 안 돼.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야? 리빙룸하고 베드룸이죠. 그럼 리빙룸이랑 베드룸이 1층에 있다 치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렇죠. 자다가 침략받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1층은 뭐로서도 부적합하다? 리빙룸과 베드룸으로서도 부적합하죠. 남아있는 거 뭐밖에 안 남았어? 키친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키친을 1층에다 놔두면 바로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서 낮 동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딱 순서가 딱딱 맞잖아. 그렇죠? 배고프니까 바로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뭐 밖에서 수확했는 거 2층 가서 갖다 놓고 그러면 3층이나 4층 지네 집에 와서 씻고 자면 될 거 아니야. 동선상으로도 유리한 거죠. 그렇죠? 막 다시 2층 가가지고 뭐 했다가 다시 1층 갔다가 다시 3층 갔다가 이러면 힘들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1층에 부엌이 있는 이유가 이해됩니까? 이걸 왜 이해해야 되냐? 여기 엉뚱한 거 놔둬놓고 여기다가 뭐 여기 스토리지 룸스 갖다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틀렸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It has가 생략됐죠. 뭐가 등장하냐 하면 and라는 접속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and가 있어야 되는데 and를 세 번 이상 써야 될 때는 그때 계속해서 and 안 넣고요. and 넣어야 될 때에 쉼표만 합니다. 여기 and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틀린 문장 돼요. 마지막에만 and를 써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a와 b 할 때는 a and b 하면 되겠죠. 근데 a와 b와 c와 d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a 쉼표 b 쉼표 c 쉼표 한 다음에 마지막 거 얘기할 때 and d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and 다 집어넣으면 이거 틀린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d it has가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and it has가 계속 생략되고 있습니다. It has kitchens on the floor. It has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it has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이 3, 4층엔 이렇게 living room과 bedrooms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꼼꼼하게 본 것 같습니까? 됐습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Big Round Loops 하면 되겠죠. 지금도 볼 수 있어 없어? 지금도 볼 수 있죠. 야 여러분들 그리고 요새 시험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세요 하면서 영어 선택지 있는 거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Where can you see에 대한 대답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됐습니까? 일단 가능한지 아닌지 됐습니까? What can you see도 가능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여기선 전치사들 쭉쭉쭉쭉 나오는 거 조심하라했어. 그래서 뭐 더 스카이? From the sky. 스카이는 스카이인데 어디에 있는? In a part. 파트는 파트인데 뭐의?
of southern China. 누가다? You can see what? Round loops는 loops인데 일과의 주요 문법 that look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되고 생략은 안 되고 look은 왜 이렇게 생겨야 되겠니? 뭐 같이 보인다니까 look like 전치사 써야 된다는 거.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roofs that look like big donuts. 근데 이거 이 부분 있지? 맞죠? 그 얘기 깜빡하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뭐라고 해도 되지 이거? 아까 원뿔 모양의 지붕이 뭐였더라? Cone-shaped roofs였지. 그렇죠. Big donut-shaped roofs 해도 되는 거지. You can see, 오, 그렇지. You can see big donut-shaped roof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자 이것들의 정체가 뭐다라고 얘기해줄 차례죠. 다음 문장의 특징은 뭐의가 계속 있었어. 하카 종족의 뭐의 거다란 둥근 집들의 뭐다? 지붕들이다. 이런 문장이고 시제는 현재 시제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지붕들이에요. They are the roofs. 전치사? Of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Of가 뭐 계속 나오는 거. 뭐의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이제 뭐야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올 차례죠. 이과의 주요 문법 뭐? 현재 완료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e Hakka people have lived where? In houses like this. How long? For over a thousand years. Why? To protect whom? Themselves from enemies. 뭐 전치사라든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 적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in houses like these. 됐습니까? 이와 같은 집에서 like가 여기서는 look like 할 때 나왔던 거하고 같은 like죠. 전치사의 like. 이와 같은 집들에서 in houses like thes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뭐냐 뭐 몇 층짜리다 이런 거 나올 차례인 것 같은 아 몇 층짜리다 맞나요? 아 창문이었구나. 아 그렇죠. 왜 이거부터 나오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죠? 4층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먼저 것 같은데. 예, 가봅시다. 그래서 The house has, it has 뭐 이럴 수도 있고 The house has 아 The house is네요. 미안합니다. The houses have what? Only one gate. How? Without any windows. Where? On the first floor. Okay. With no windows. 쉽죠. 그 다음 계속해서 각각의 집은 충분히 크다. Each house is big enough. 전치사 for a whole village. 무슨 주의해라. Each house 단수 취급한다. Every house is big enough. 됐습니까? 전치사 for.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층이라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it usually have four stories. 됐습니까? It usually has four stories. 자, 그래서 4층 있다 했으니까 1층에 그 다음 문장은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3층에 뭐 있고, 4층에 뭐 있고 이거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문장 나옵니다. It has kitchens where on the first floor. It has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it has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너무 늦게 맞춰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 있는 친구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소제목 갑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Big Round Roofs. Where?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됐습니까? From the sky in a part.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what? Round roofs, 어떤
which that look 혼난다 like a big donut. 뭔 룩스야 이놈 시키야. 데이 룩스야. 오케이. 후 안 되고 생략 안 되고 주격이라서 생략 안 돼. 선행사가 사물이라서 후 안 돼.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도 되겠죠.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다. 더 뭐 big round roofs, 아 big 뭐 round roofs, 라운드 정도 놉시다. 더 round roofs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됐습니까? 그 둥근 지붕들의 정체는 하카 종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Okay. The Hakka people have lived where? In houses like these. How long? For about a thousand years. Why?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멀티 되는 거 하나 있죠. For around a thousand years. 나머지는 멀티 되는 거 없고요. They는 더 아카 people이고 to 부정사 부분은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고 뭐다 의도 나타내는 부사다. 왜 그런 집에 천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To protect them. Why have they lived in houses like this for about a thousand years?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됐습니까? 가는데 얼마나 걸려, 지우? 다행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fact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죠? 그래서 the houses have what? Only one gate. How? Without any windows. Where? On the first floor. 그 다음에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전체 마을이 들어갈 만큼, 전체 마을 사람들이 살 만큼 충분히 크다. 그 다음에 it usually has four stories. 그래서 it은 the house has four stories. 벌써 다 쓴 것 같네요. 그래서 it has what? Kitchens on the first floor. 무슨 rooms?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living rooms and bedrooms where?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It은 당연히 the house고요. The house has kitchens on the fourth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